빠지는 주부들의 러브콜. 아니, 근데 무슨 사신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 보았다니까. 살 수 있는 만큼 사야죠? 그래요. 후끈한 보일러보다 따뜻하고, 동정훈 느낌 확실하게 막는 1등 공신, 커튼! 다양한 디자인, 행내 한정, 가격대별 알뜰 세일에 들어간다! 종류도 많고, 값도 싸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사면은, 저희가 색감 같은 걸 모르잖아요. 근데 직접 눈으로 보고 사려고, 만삭의 배를 만삭이세요? 왔습니다. 오, 예.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열렵이. 세탁처럼 가볍게 제압하는 극세사 이불은 19,000원. 세트는 29,000원. 여기에 가뭄에 콧나듯이 나온다는 예. 제품까지 있다는데. 이게 10만원대가 넘거든요, 원래. 싸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13만원에 팔던 건데요. 오늘은 좋아요. 특별히 5만원에 제가 지금. 하자가 있으면 어떠냐? 예, 예, 5만원. 이거 정말 콜셋도 5만원. 건데. 화장이 싼 거죠. 아니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깨끗하고, 이렇게가 좋은 가격. 아, 너무 완전 횡재했는데요? 예. 감탄하셨어요. 이쯤 되면 주부들에게 지름신 내리는 건 시간 문제. 알뜰 주부 지갑에 그야말로 훈풍이 분다. 이건 어디 동대문에 납품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니, 월급 준비 하려면 이 정도는 네. 기본이죠. 돈 쓰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아유, 저렇게 많이 사셨어요. 올겨울은 따뜻하게 잘 보낼 것 같은데요? 성질 급하게 불어온 찬바람에 바빠진 곳 여기 또 있다는데 평소 엄두도 못 냈던 보드복 매장에 애어른할 것 없이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너무 싸요. 완전 대박이에요. 아, 젊은이들의 월동용품 보드복. 원래. 2월 상품들을 싸게 세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때 확 낮춘 가격 80% 세일이라니. 한철 지났으면 어떠랴. 센스만 있으면 완벽 코디 가능한 보드복. 지금이 아니면 언제 꿈이나 꿔볼까 싶은데. 아니, 저 그런데 이분은 멀쩡한 옷에다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아, 방수.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직접 시범 보시는 거예요? 워낙에 싸서 이게 방수가 되는지 의심 나가지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방수 너무 잘 되는데요? 옷 안에 빨리 하고 싶어요. 백화점에서도 30만 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49,000원 이러더라고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창고에 쌓아놨던 상자들이 줄줄이 입장하더니 보드복을 거침없이 쏟아내는데 지금부터 100세트 한정 19,000원 세일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니 먼저 잡는 게 임자. 여기서는 19만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9,000원에 파니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10분의 1이네요, 10분의 1. 아니 뭐 입어보는데 돈 들어? 오늘은 내가 패션 모델. 하시면 되겠네요. 기분까지 한껏 살려보면 따라오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회는 이때다. 보드복 구매 행진 줄줄이 이어가는데. 아니 그나저나 자 도움으로 주는 이곳에 정치가 궁금하다. 뭐를 줘요?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 저것도 아 저희가 보드복을 구입하면은 고객님들한테 고글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구입해서 지금 두 개를 넣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고글까지 오늘 제대로 횡재한다. 싸게 사서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요번 겨울엔 눈이 많이 와서 보드 신나게 탔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는 많이 가셔야 돼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박이에요. 예. 여자라면 하나쯤 갖고 싶은 겨울 상품이 있다? 겨울 앞두고 대박 맞으러 왔어요. 찬바람에도 끄떡없대요. 가을 패션의 완성은 가죽 재킷에서 온다고 했던가. 진짜 많다. 손 떨리고 간 떨려서 못 샀던 가죽 재킷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균일가 판매하는데 한철 메뚜기 마냥 가을 한철 장사가 겨울 매출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하는 행사란다. 직접 생산하는데 2월 상품이기 때문에 싸게 팔고 있습니다. 화려한 가죽 재킷이 초저가를 이어가니 그 진가 몸이 먼저 알아보는 건 당연지사. 아, 10번 사? 10번. 어? 아, 이렇게 많이 사줘요. 백화점에서 이런 거 사라고. 사기 힘들잖아요. 한 벌 살 걸 여기서 10벌 사면은 그게 어때요? 그래서 생색이라도 한번 하는 거죠. 딸내미 거 하나, 아들 거 하나, 내 거 하나. 진짜? 네. 너무 많이 사셨네, 그래도. 뭘 많이 사요, 싼데. 네. 품질을 못 믿는 손님을 위해 양가죽에 불안방 쏴주시는 센스. 네. 초가죽인 줄 알았는데 천연가죽인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요. 저기 막 아니, 양가죽 재킷 주인이 어디 나이부터 정해져 있나? 직접 입어보니 내가 주인공. 올가을 자식 남편에게 구박받던 도로몽소리 아줌마 패션 이젠 안녕이다. 안녕. 웃음하신 기분이에요. 왜요? 19,000원짜리 두 개, 29,000원짜리 하나 완전 돈 벌었어요. 화끈하게 내리고 속 시원하게 깎았다. 올겨울 월동 준비 이상 무!
다들 필사적으로 물건을 확보하는 모습 보니까 좀 무섭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똑순이 주부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와이셔츠 무료로 날아갈 때 파도치는 그 물결들. 네. 그 대한민국의 함성이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그런 곳들만큼이나 정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뭐 영화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부산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2009년 10월, 지금 부산이 뜨겁다.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몰리는 사람. 운동 숙제 받아요. 너들썩한 부산 그 이유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매년 10월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 부산. 특히 이맘때쯤이면 부산의 밤을 물들이는 별들의 향연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내놓아라 하는 스타들이 부산을 찾는 것이 부산 국제 영화제로 들썩들썩이는 부산. 1년 중 지금이야말로 부산은 핫 이슈. 축제가 이때쯤 알아서야 꼭 오셔야 돼요. 부산이 부산 국제 영화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한 달 동안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부산, 그야말로 손님 맞이의 동분서주. 국제 영화제 때문에 많이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날씨 축제, 부산 국제 영화제 많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와! 부산을 찾는 기쁨 중에 하나, 식도락과 입맛 당기는 부산 특급 별미들. 그중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으니 듣는 이마저 침 꼴깍 넘어가게 하는 후루룩 소리의 주인공.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왜? 비빔장. 비빔 뭐라고요? 국수인지 잡채인지 헷갈리는 비주얼 자랑하는 이 음식. 하지만 부산 사람들 중 이 음식 먹으면 간첩 소리 듣기 십상. 면을 쭉쭉 빨아 당기게 하는 요 맛도 좋지만 부산 사람들한테 인기 만점 명물 또 하나 있다는데. 다른가요? 꼭 먹어야 돼. 그거는 꼭 먹어야 돼. 너무 서운해. 안 돼. 매일 먹다십니다. 먹고 나면 막 최고로 힘도 납니다.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기야. 얼마나 유명하면 맛집 골목까지 조성이 돼 있을까. 쌀쌀한 날씨면 더욱 생각나는 한 그릇의 행복. 바로 돼지국밥 되시겠습니다.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바로 이게 돼지국밥이에요. 우유 빛깔스럽지 않은 뽀얀 육수에 주인장 인심만큼 듬뿍 빠져있는 돼지고기. 부산 시민 사랑 독차지하는 만큼 가게하는 늘 만원 사례. 한 그릇에 속 든든하지, 가격 저렴하지, 그 맛까지 드넘나니 사람들 아니 모일 소냐. 양은 많고 질 좋고 냄새도 안 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웬만한 부산 사람 입 한 번은 다 거쳤다는 돼지국밥, 소고기국밥, 콩나물국밥 능가하는 그 인기의 원천은 바로 이 육수. 육수가 엄청나네요. 7시간씩 우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하지만 돼지국밥의 꽃은 역시 고기. 질 좋은 삼겹과 갈비살을 아끼지 않는다. 5,000원의 착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기 인심 한번 푸진데, 여기에 국밥만은 숙련된 기술이 이어지고 뚝배기 넘치도록 주인장 인심 가득 담고 밥과 고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현란한 손놀림. 덕분에 육수와 혼연일체된 돼지국밥 손님상에 나가게 될 때까지 뜨끈뜨끈. 여기에 국밥 소울메이트 등장했으니 새콤하게 무친 부추와 양념장 그리고 새우젓, 이것이야말로 환상의 짝꿍. 돼지국밥에는 국물을 넣어야지 맛이 되길러겠죠. 아따, 그 국물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몸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입으로 말해주세요. 부산에 와서 이 돼지국밥 한 그릇 안 먹고 가면은 뭔가 씁쓸하고, 여기서 한 그릇 먹고 가면은 시원하고. 안 드시고 가서 다시 오는 게 맛이에요. 이게 부산의 맛인기야. 부산 관광, 여길 빼놓고 논하지 말라. 이 바깥에서 웬 목욕탕 풍경? 골프스타 박세리 가지고 하얀 쪽 너나 할 것 없이 족족 드러내는 사람들. 왜 신발 벗고 바지 벗으세요? 물에 들어가려고. 아, 물에요? 물에 들어가려고. 물인데요? 온천물.